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죠. 청와대 근무할 때 그때 이제 투기 혐의로 옷을 벗은 인물이죠. 흑석동 그 투기 혐의. 그래서 그 별명이 흑석 김의겸입니다. 흑석. 물론 그것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공직자로서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한건 아니죠. 그리고 이 흑석 김의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헛소리를 계속 늘어놓으면서요. 선동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질 나쁜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다 못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정진석, 김의겸, 어디서 배운 행패인가? 윤 부부의 인격살인적 거짓 폭로 멈추라. 이런 식인데, 자, 이거는 정진석 위원장뿐 아니고요. 우파에서 정말 이 김의겸을 이번에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 또다시 질 나쁜 아주 정말 아주 사악한 선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주가 조작 혐의를 저들이 이제 씌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거기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혐의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거기에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하는 꼴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혹은 이제 그 이제 친어머니 주식 투자한 내용에서 이익이 좀 났다 싶으면 이게 전부 주가 조작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따져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약발이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이 새로 하나 뭐 던진 거죠. 이 우리 기술이라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주식 투자한 내용 그 자체보다도요 이익이 나면은 그냥 주가 조작으로 일단 한번 걸어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저런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묵과하면 안 되겠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그 모친이 그런 수준을 갖고 무슨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겁니까? 주가 조작하자면 그야말로 단위도 커야 되고 돈 단위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이들은 뭐 한다는 게뭐 10억대, 20억대 이런 수준 갖고는 뭔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고 어쨌거나 이 김의겸이는 작심하고 정권의 심장부를 가장 예민한 것을 이제 건드리면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지금 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희한하게도 이런 데 대해서는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이 잘 먹히는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 선동 세력들이 이 정도로 정권을 쥐고 흔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고요. 고발을 하는 이상으로 뭐 당사자가 직접 고소도 좀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나 그 모친이 직접 이 김의겸을 고소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고발보다는 고소가 더 낫습니다, 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해버리면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이들이 완전히 그냥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것도 좋겠어요. 아무튼 이 정진석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김의겸에 대해서 저격을 하면서 한마디로 결함투성이의 이제 대변인이다. 대변인 자격도 없는 자다. 언론인 출신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어떤 육하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다. 정진석 위원장 본인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이 기자를 볼때 정말 웃기는 거죠. MBC의 그 XX 바이든이라든가 이 김의겸이가 하는 이런 짓거리를 보면 정말 피가 아마 용솟을 칠 겁니다. 거꾸로 그냥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피꽃솟 한다 그러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런 김의겸이 수준 떨어지는 이런 어떤 논평에 이런 어떤 선동을 하는 자가 공당에 그것도 국회 일당에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그야말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김의겸이는
지금까지 떠들어낸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뭐 20명입니까? 30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황하게 술판을 벌이고 밤에 노래도 부르면서 그냥 질척거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폭로를 했죠. 더 탐사와 함께.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해요. 이런 것을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뭐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결국은 이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주한 EU 대사 발언도 왜곡했었죠. 주한 EU 대사 여성인데요. 이재명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한번 어떻게 뭐 말도 넣어보지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거짓 선동을 했었죠.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같은 데서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조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외국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진짜 완전히 이제 구라였는데요. 거짓말인데 이때도 상당한 그 무리를 이제 빚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관계가 금방 드러나고 일단 EU 대사 본인이 그건 아닌데 하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사과를 했죠.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질 낮은 수준 떨어지는 인격 살인 같지도 않은 인격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다. 이 김여겸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수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김의겸은 이 기자 출신인데 우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이런 기사에 다 녹아났던 겁니다. 누구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따죠. 이런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말을 해주면 그게 진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해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해서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어. 그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거조차도 다 구라.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김의겸은 지금 이 한 말 이거조차도 마치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조차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기사가 갖고 있는 파괴력. 요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네이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또 무슨 작전 세력이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순공감 순에서요. 요 최근에는 우파적인 어떤 그런 네티즌들이 좀 우세했었거든요. 굉장히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제가 봐도 요 순공감 순에서는 10개까지 내려가 봤는데도 전부 정부를 비난하는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글들입니다. 짤막짤막한 글인데요. 이거는 뭔가 수상합니다. 뭔가 외국에서 타고 들어오거나 어떤 작전 세력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심하게 뭔가를 정부 여당을 공격했을 겁니다. 이건 삭제가 되었고요. 이제 그 뒤로 쭉 보면 순공감순으로 친일 매국노 앞잡이답게 방어하기 바쁘네. 정진석 위원장을 친일 매국노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아직 고향 일본으로 안 갔나? 갑자기 일본 타령을 또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너넨 문통 때 맨날 하던 건데 알코올성 치매야? 문재인 때 우파가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엔 숯골이나 칭호도 아까운 매국 일배. 전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유저들은 다 달라요. 네티즌 자체는 다 다른데 그 내용이 풍기는 어떤 의미가 비슷하다. 생긴 건 일본 앞잡이 혹시 하레비가 친일 앞잡이였나 이런 걸들. 저는 이게 국내에서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VPN 뭐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북사이버
혹은 중국에서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부. 왜냐하면 이렇게 순공감 순에서 계속적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만 이렇게 다 올라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짓이라니 조사 한번 해봤니? 김건희는 취해 법권인가? 이재명 괴롭히는 것에 10분의 1만 조사해봐라. 줄줄 뭐가 나올 텐데? 이런 거. 뼛속까지 친일 매국노 정진석은 주딩이 다물라. 또 주가 조작권은 아니라고 묻기엔 좀 그렇지 않니? 이 인간은 국민의힘 스파이인가 보다. 그럴수록 민주당 골라보내는 건데 국민의힘 도와주고 있네. 저런 걸 빨리 손절해야 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찢도 그렇고 나라 망신시키는 거 보니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데 요거는 비교적 정진석을 이제 까긴 까지만 이재명도 까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친문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내리 10개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 정부의 우호적인 이 지금 여기 정진석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인가? 거기서 건희가 왜 나와? 이 김건희가 왜 나와? 그 비리 모르는 국민이 어딨노? 그래 까불어봐. 총선에서 보자. 이런 거. 정진석이야말로 자격 미달이 함량 미달이다. 어찌 이런 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가?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국정당은 국민에게 짐이 되는구나. 법정에서 언급한 검사한테 따져봐. 뭐 이런 식으로 저들이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내부에 지금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 쭉 달리는데요. 댓글 내용을 보면 좀 심각한 느낌이 듭니다. 저들이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왔다. 아니면 의회에서 북에서 우회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거기에 IP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게 결정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론조작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걸 지난번에 보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걸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나 이런 어떤 댓글 여론 조작 이거는 좌파들이 정말 주특기입니다. 이걸 막아야 되고요.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선동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인양 일반 국민의 여론이냐 그런 식으로 오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건요. 물 건너서 오는 거 외국에서 오는 것은요. 외국에서 왔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딱 해야 됩니다. 마치 국내에 있는 일반 우리 국민들처럼 보이게 하는 저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왔다. 북에서 중국을 거쳐서 왔다. 미국에서 여기로 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전에 네이버에서 한 일주일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네이버 댓글 환경이 엄청나게 깨끗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정 환경이었었어요. 그게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또 개판이 됐죠. 완전히. 이런 걸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